자, 26번 내용 일치 불일치 가겠습니다. 자, 보면 태어났습니다. 1627년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잉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은요, son, 아들이었구나. 예, 블랙스미스, 대장장이죠. 마을 대장장의 아들이었습니다. At 16, 16살이었어요. 그때 그는 갔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로 갔습니다. Where?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캠브리지 대학교라는 곳에서 그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강연했습니다. On topics. 주제에 대해서, 오늘 대하여라는 얘기죠. 주제에 대해서 강연했다는 얘기입니다. Widely, 폭넓게 study,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lecture, 강연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topic, 주제에 대해서. 주제는 무엇으로부터 온 겁니까? Greek, 그리스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아니구나. From 2구나. A2구나. 예. 그리스로부터 mathematics, 수학에 이르기까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강연도 했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또는 그리고 나서 joining the priesthood in 1660. The priesthood, 성직자 길로 joining, 합류했어요. 성직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언제죠? 1660년에. 성직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강연을 했었다. 캠브리지에서. 자, to recover from an illness. 이름 illness 병이죠. 병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to는 목적의 뜻입니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 1650년에 병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는요, had taken to nature walk 되겠습니다. 산책했다는 얘기죠. 산책을 했습니다. 자연의 산책, nature walk이고, 자연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develop, 개발을 시켰다. an interest, 흥미를, 흥미를 발달시켰다. 흥미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네. in 뭐에 대해서 바타니 식물학에 대한 흥미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accompanied by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그의 wealthy 부유한 학생 그리고 supporter인 부유한 학생이면서 후원자인 프란시스라는 사람과 accompanied 함께 이런 얘기죠. 레이는요, 투어도 여행을 했단 얘기죠. 영국과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언제? 1660년대에. 그리고 스터디 공부했고요. 그리고 컬렉팅 모았단 얘기죠. 식물과 동물을 얘기죠. 자, 그는 메리드 결혼했습니다. 마가렛과 167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았단 얘기죠. 조용하게, 화이어트, 조용하게. 어디에서? 여기에서. 언제까지? 77살까지 이런 얘기죠. 자, after leaving 떠났습니다. 여기 집, 이 사람의 집을 떠났어요. 떠나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 사람 집 떠나서 여기 살았어요. He spent 그는 보냈다. His later years 말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년을 스탠이 공부하는데. 연구하는 걸 봐야겠다. 샘플을 연구하는 거죠. 표본 같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보냈다는 얘기죠. spend 시간 ing 구조죠. ing. spend 시간 ing. ing 하면서 보냈다. in order to, 목적이죠. 뭐 하기 위해서. assemble 되겠습니다. plant and animal catalog 되겠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assemble면 모으고 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카탈로그, 목록을 만드는 거겠지, 뭐. 만들기 위해서 샘플을 연구하면서 말년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he wrote 그는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썼어요. 뭐든 이상입니다. 이상 20 works 작품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책이나 작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0개 이상의 책 같은 것들을 썼습니다. on 뭐뭇에 대한 거죠? theology 신학과 his travel 그의 여행에 대한 책입니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on plants 식물에 대한 거 그리고 그들의 form and function 그리고 식물이겠지 뭐 식물의 형태와 function 기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썼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